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혼부부와 더불어 영유아 수가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해 경남 창녕까지 원정 등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쌍둥이 자매는 매일 경남 창녕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편도로만 30분 이상 걸리지만 이곳에 다니는 달성군 구지면 유아는 20명이 넘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옷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 유치원하고 넣어봤는데도 계속 대기로 30몇 번째, 40번째. 달성군 구지면은 국가산단 입주와 택지 개발로 최근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 영유아 수는 2년 만에 1,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지면 어린이집 15곳의 정원 충족률은 90%를 넘는 상황. 특히 만 4살 이상 유아를 받는 곳은 어린이집 한 곳, 유치원 두 곳뿐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테크노폴리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크게 부족해 왕복 1시간 걸리는 현풍, 논공 등으로 원정 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막 젖먹이 보내는 어머니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일 때문에. 근데도 그 어린애들을 그냥 차를 태워서 불안하고 위험한 걸 감수하고도 어쨌든 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성군청은 저출산으로 전체적인 영유아 수가 줄고 있는 만큼 당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변동 추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각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갖다 증원을 할지 하는 여부를 갖다가 그때 검토를 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건 달성군. 전체 출산율 감소에 매몰돼 정작 어린이가 늘고 있는 읍면단위 보육 정책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